존경하는 125만 수원 시민 여러분, 김기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메탄 1, 2, 3,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메탄동 출신 대지환을 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탄 1동 주민들 다수의 민원에 따라 인계동 152의원 인계 3호공원 명칭 변경과 관리주체 변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원 도시계획서상의 현황과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달라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탄 1동 주민을 포함한 수원 시민들이 인계 3호공원이라고 부르는 공원은 인계동 152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메탄 1동과 인계동의 겹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각각의 공원에는 공원 이름이 포함된 안내문 같은 것이 설치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께서 인계 3호공원으로 인지하고 부르는 곳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청소년 문화공원 훼손지 생태복원을 위한 도시생물권 조성사업을 설명하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해당 위치를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를 이용해 검색하면 인계 3호공원으로 나오며 관광로를 건너 조성된 또 다른 공원은 청소년 문화공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수원시 고시 제2012-310호에 따르면 인계 3호공원이라는 명칭은 청소년 문화공원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탄 1동 주민들의 민원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포털 지도 서비스에 인계 3호공원이라 표기되었고 메탄 1동과 인계동 경계에 조성된 인계동 152의원 공원녹지가 도시계획서상 관광로 건너에 위치한 수원시 청소년 문화공원과 같은 혹은 포함된 하나의 공원으로 취급받으면서 8달구가 관리 주체가 됐기 때문입니다. 메탄 1동 주민들은 포털 지도 서비스에 인계 3호공원이라고 명시된 공원을 이용하며 시설물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메탄 1동의 행정구역상 영통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8달구와는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메탄 1동 주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의원에게까지 찾아와 인계동 152의원 인계 3호공원 명칭 변경과 관리 주체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즉 해당 공원의 관리를 주 이용자인 메탄 1동 주민이 속한 영통구에서 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혹여 현장에 가보지 않은 분들이 굳이 하나의 공원을 나눠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팔달구 인계동 주민들은 이용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상 청소년 문화공원 또는 인계 3호공원으로 명명된 공원은 관광로를 기준으로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을 가로지르는 관광로에는 고가도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수원시 청소년 문화센터 쪽 인계동 주민들이 건널 수 있는 곳이 우만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와 관광로 304번 길에 있는 육교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원시 청소년 문화센터 쪽 인계동 주민들이 굳이 청소년 문화공원을 가지 않고 인계 3호공원으로 올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계 3호공원을 중심으로 500m 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인계동 쪽은 동문 굿모닝힐 298세대와 인계성경 2차 아파트 90세대, 신미주 아파트 113세대, 인계삼성 아파트 582세대로 천여 세대로 수정되는 반면 메탄 1동은 메탄 우성 아파트 230세대, 성신 아파트 85세대, 메탄 1스트리트 아파트 2328세대 및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하면 최소 2800여 세대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 초부터 영통구청장과 팔달구청장은 물론 공원녹지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이야기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이렇게 5분 자유 발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메탄 홀대론이 떠올랐습니다. 부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메탄 1동 주민과 본 의원이 인계동 152의원 인계 3호공원 명칭 변경과 관리주체 변경 촉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의회의 하나로운 목소리로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